찾아왔어요. 그리고 떼구리는 떼굴떼굴 떼굴떼굴 굴러서 왔지. 또또리는 또 왔어요. 또또또 친구들, 힘쌤 감동 또 감동받았잖아요. 어제 힘쌤이 내준 반가운 오리를 500명이나 넘게 보내주었어요. 500명이나? 우와!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반가운 오리 나와라, 팡팡! 짜잔, 우리 시윤 친구가 우와. 보내준 거야. 또또리 정말 예쁘게 그렸다. 나도 잘 그렸다. 힘쌤이랑 똑같지? 네, 똑같이 그렸어요. 우와, 또또리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오, 역시 유민이. 어, 선생님보다 이쁘게 그린 것 같다. 오, 또또리도 너무 이쁘다, 아가씨. 또또리 너무 귀엽다. 노란색 이뻐요. 어, 나다, 나예요. 나예요. 우와, 너무 멋지다. 잘 그렸대. 진짜 잘 그리는 친구예요. 네, 맞아. 자, 저기 힘 좀 보여? 저기, 저기. 우와, 보여요. 우와, 또또리 엄청 크다. 짜잔. 힘쌤 머리가 너무 이쁘지 않아? 너무 예뻐요. 오, 펭수? 오, 펭수도 나오고. 어, 동계맨도 나왔네. 그러네, 오늘 나오나? 설마. 야, 친구들. 진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최고 최고. 너무 잘 그렸어, 진짜로. 그치, 우리 친구들 그림을 다 소개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힘쌤이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또또리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또 보고 또 또 또 보고 한번 또 보고 또 또 또 어, 어, 힘쌤이 쌤, 어, 어, 이리 와봐요. 가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 좋아. 크게. 더 크게. 좋아. 오늘은 이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재즈해보자. 힘이 뿜뿜뿜 나는 재즈 나와라. 팡팡. 강요와 춤추고가 보여줄게. 춤을 추는 지휘자. 그럼 하나씩 배워볼까? 지휘자는 지휘봉을 들고 먼저 인사를 해. 일어나기, 일어나기. 인사를 해요. 음악에 맞춰 지휘봉으로 지휘를 해요. 흔들흔들.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지휘를 모두 집중! 모두 집중! 4분의 4박자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힘차게!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연주를 마무리!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함께 지휘자가 되어봐요. 자, 집에 있는 길쭉한 걸 들고. 어? 이거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거다. 맞아. 어? 그러면 옆 사람 질리지 않게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좋아 좋아. 그럼 제조 시작. 아. 먼저 지휘봉을 들고 인사해요. 인사해요. 자, 그럼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지휘봉을 흔들 흔들 흔들. 작게, 아주 아주 작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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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작게, 아주 아주 작게, 크게, 크게.
지휘봉을 열심히 흔들다 보니까 힘이 울끈불끈 나죠? 그럼 우리 다 같이 울끈불끈 탕탕! 핫도그의 일기예봉! 다음 주 날씨 월요일은 햇빛이 외출할 때는 선크림과 모자를 준비하세요. 이불에 쉬하는 친구들도 이날은 걱정 없겠어요. 햇빛에 이불이 금방 마를 테니까. 월요일에는 비가 외출할 땐 꼭 우산과 우비를 챙겨요. 그래야 비에 젖지 않을 테니. 미안. 그렇게 우산을 푹 눌러 쓰고 가면 안 되지. 앞이 안 보여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 어디 이렇게? 이렇게 앞이 뚫린 우산이 잘 보여서 좋아요. 아. 수요일에는 황사 모래바람이 불겠어요. 모래바람이 입에 들어가지 않게 꼭 마스크를 쓰고. 아 따가워. 아 눈에 모래 들어갔다. 눈에 모래가 들어가도 절대 눈을 비비면 안 돼요. 눈은 깨끗한 물로 잘 씻고 먼지가 빠져나오게 기다려야 해요. 그럼 이상으로 핫도그의 일기예보 끝. 핫도그 쇼! 오늘의 노래는? 날씨는 변덕쟁이. 날씨는 변덕쟁이. 매일 바뀌네. 햇빛 쨍쨍 바람 쌩쌩 비가 쏴 눈이 펄펄 날씨는 변덕쟁이 매일 바뀌네. 날씨가 꼭 핫도그 같네. 매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럼 내가 변덕쟁이라고? 이것 봐, 조금 전까지 기분 좋았다가 지금 또 화내잖아. 완전 변덕쟁이. 내가 어째? 지금도 화내네 지금. 친구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창밖을 내다봐요. 우와, 햇빛이 눈부셔요.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꽃나무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요. 맞아. 오늘처럼 햇님이 반짝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에는 바람이 세게 불기도 하지. 또또리는 어떤 날씨 가장 좋아해? 또또리는요? 비 오는 날이요. 비가 막 많이 내리는 거 말고요. 우산을 쓰면 도둑 기분 좋은 소리가 나는 그런 비요. 오 정말? 네. 김쌤도 우산 쓰고 빗소리 듣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비 그런 건 뭐예요? 우산이 없잖아요. 우산 꺼내면 되지. 불끈불끈 팡팡. 얼마? 짜잔! 엄마 우산이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우와! 요술 가방에는 이렇게 긴 우산도 들어갈 수 있나 봐! 안 오지? 그런데 이 떼구리는 빨간 우산보다 노란 우산이 훨씬 더 좋은데!
그래? 노란 우산? 그럼 또 꺼내면 되지. 우리 친구들도 힘차게 주문을 외쳐줘요. 불끈, 불끈, 팡팡! 야! 야, 됐다! 우산이다! 짜자잔! 우와, 어떻게 나오지? 우와. 신기하지? 우와. 자, 우리 이 노란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들어보자. 보여, 보여, 보여! 아야! 아, 우산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 가져준다! 어떡하지? 내리네, 봄비 내리네. 메마른 땅 위에 톡톡톡톡. 내리네, 봄비 내리네. 꽃잎 위에도 톡톡톡. 내리네, 내려오네. 온 세상 촉촉하게 내려오네. 봄비, 봄비, 톡톡톡톡. 하마디나 어디 있게? 찾아봐라. 여기 있지. 이번엔 어디 숨었는지 잘 찾아봐.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여기 있다.